이게 있죠. 이게 셀렉션 A는 혼자 달리는 거고요. B는 이제 여러 사람하고 달리는 거고, 디자인은 이제 자기가 맵을 만드는 거예요. 네. 안전하게 A로 갈게요.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 저건 브레이크고. 오, 예. 와? 아. 이번 역은 함정, 함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수원. 천안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The stop is 함정. 오, 왜 불러냐? 왜 불러가냐? 평지에서는 열고. 네. 이거는요. 3등 안에 못 들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디자인을 하면요.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가서 B 이렇게 만들고, 그 A 버튼 누르면 앞으로 쭉 가는 거고, B 버튼 누르면 설치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 설치,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하나씩 다 한번 다 깔아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비우죠. 이렇게 비우고 쭉 앞으로 가서 여기, 이거 원래 점프하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 자, 고난도 점프 하나 있고요. 이거 그래서 한 이쯤 가면 여기서 끝내줘. 그러면 이거 바퀴를 9바퀴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바퀴는 2바퀴만 돌게요. 2바퀴 이러면 이거를 한번 이제 경주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만든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어차피 내가 만든 맵이라서 상관없어.
에이, 저 자식 왜 느려? 애들 이렇게 놀아요. 오예. 이렇게 가시고. 오예. 전략 실주. 저 앞에 가면 근데 앞에 또 달리고 있다 얘들. 이렇게 저건 속도 줄여야 되나봐. 이렇게 오케이. 다 무너뜨리고. 오, 됐다. 저거 극복하는 방법 알았어. 그리고 전략 뛰죠? 어차피 그 디자인은 무조건 1등이거든. 디자인은 이렇게 무조건 1등이에요.